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내용 보고 맞추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지금 현재의 북한이 이제 국방부 표현에 의하면 발사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처음 탐지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부하게 된, 그러니까 언론 대응하게 된 부분,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재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서 정리하겠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네. 최초에 미사일로 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봤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의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9시 6분 도발이 있었고 그리고 10시 20분 정도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도발이 있었는데 첫 번째 도발에 있어서는 사실상 방사정포만 발사를 했고 두 번째 도발에서 그 신형 유도 전술 유도 무기,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는 북한의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그것을 발사했기 때문에 처음 상황에서는 미사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사정품만 쏘았기 때문에 정정했다 이런 취지인데 일단 저희가 좀 지적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발사했을 때는 신형 유도 무기를 했기 때문에 미사일로 판단한 것이에요. 그 뒤에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방사포를 계속 쏘니까 이게 처음과도 다르니까 조금 판단을 발사체로 이렇게 바꿨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그렇게 어떻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적한 부분은 군은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이 있다. 근데 국방부가 지나치게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컨대 백승주 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예컨대 대포동에서 미사일을 쐈으면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호도에서 이번에 실험한 것은 실질적으로 호도 미사일이라고 명명하면 될 텐데 북한이 말한 용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형 유도 무기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영역한다면 역시 블라블라 미사일이 됩니다. 미사일이 되는데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쓰기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국방부의 올바른 태도이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방부의 오늘 보고를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개탄스러운 것은 국방부의 보고가 마치 정부적 보고인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우 억제된, 매우 절제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의 행동이었다 이런 취지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규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숨기려고 급급한 것 이것이 과연 국방부의 역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타를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내용 보고에 보면 보고된 내용에 보면 사실상 국방부도 이것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었다. 그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본인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 출신의 국방위원장은 이것은 훈련에 불과하다. 제가 그 기사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이나 여권은 이것을 계속 숨기려고 하고 있고 국방부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그것에 쫓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에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것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군사적 행동이 뭐냐? 도발입니다. 도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규탄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명백히 남북 군사 합의 위반입니다. 결국 이 남북 군사 합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새로운 미사일을 네, 어떤 개발을 통해서
핵미사일 능력을 보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남북군사합의 팽이 주장해야 될 것이고요.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응체계를 좀 더 점검하고 보완하고 또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게을리해서 결국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방부에 대해서 저희는 질타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국방부 입장은 사실상 군사합의서에 우리 조항에 보면 반드시 이런 군사 전력을 증강할 경우에는 공동위에 이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군사 공동위가 열리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께서 지적을 했고요. 뭐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답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사 공동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이 북한의 전력 증강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부분.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군사합의 위반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규백 위원장은 약간 대거리 미사일도 아닌 가능성에 대해서 뭐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런 관련된 얘기도 있나요? 국방부 얘기는 이게 본인들은 그렇게 보고한 바 없다. 백프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런 취지예요. 이거 이스텔반급 미사일이라는 뭐 외신 추정이 있는데 그런 발사체에 대해서 정확한 좀 파악이 됐다고 좀 보고 있나요? 본인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표현에 보면 미사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굳이 피하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이스칸더보다도 더 좋은 성능인지 그것보다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지금 현재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 민정은 책상 위에 있었다는 그 사격 계획 지도에 그려진 궤적이나 이런 거에 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외양을 갖추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는데 국방부도 한미정부 당국이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미사일인지를 정밀 검토 중이라는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여러분 알다시피 우회 기동을 합니다. 여객 미사일을 다 피해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신형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96년에 개발해서 러시아 수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방부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한미정부 당국이 검토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의 발사가 있었는데 9시 06분부터 29분까지 있었던 발사체에 대해서는 방사포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대표님 아까 장사정 프로그램 말씀하셨고 아까 10시 25분에 두 번째 발사가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10시 55분에 네, 두 번째 발사체, 단거리 발사체 표현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 두 번째 발사체가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제 이스칸다르 미사일 같은 그런 형의 어떤 유도 무기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국방위원장실에서는 미사일을 방사포랑 신형 전술 무기를 섞어서 발사하는 바람에 무기가 뭔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9시 때 발사한 거에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없었던 것이고 10시 55분. 이게 단순 훈련이 아니라 군사적 행동이라고 국방부에서 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언급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군사적 훈련이라고 말하니까 단순 훈련이 아니라 군사적인 행동이라고 국방부에서 얘기한 게 되게 그렇게 자체적으로 분석한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사적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의 워딩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적 행동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방부의 대응 수치를 보면 사실상 미사일로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표현에 있어서 결국 지나치게 지금 안보적 측면이 아니라 정무적 측면에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제가 말씀을 한 거지만 국방부의 역할이 있고 외교부의 역할이 있고 또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혼재될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당의 역할이 있고 야당의 역할이 있고 또 국회의 역할이 있고 청와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가 끊임없이 지금 여당도 무엇이라고 하냐, 결국 야당이 사실상 이 뭐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의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정도 하죠? 고맙습니다.